자, 이번에는 FAFSA 관련 상담 중에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FAFSA 신청 자격과 제출 시기에 대해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신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 Certificate, 한국말로는 검정고시라고 하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주는 이 GED Certificate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남학생은 Selective Service라고 하는데요. 비상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최소 대학에서 6유닛을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FAFSA 제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FAFSA의 원서의 오픈 날짜도 같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아무튼 10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감 날짜는 사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학의 지원서 마감 날짜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대학 지원서를 제출할 때 FAFSA도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생이 대학에 다니게 될 연도가 제일 처음에 보이고요. 두 번째 칼럼은 학생이 언제 FAFSA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어느 해에 텍스보고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예를 들면 지금이 2022년도 10월이니까요. 지금 12학년인 학생들은 2023년도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표에서는 September 23, June 24가 되겠으며 FAFSA는 2022년도 10월 1일부터 오픈되고 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텍스 보고서는 바로 2021년도 텍스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